일요일에 해서 시장이 안 서고 그래서 오늘날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하는 중이죠. 한 달에 한 번 이맘때 새벽 시장은 그들만의 대목을 맞습니다. 음력 매월 14일이면 입항을 하고 부산에 입항을 하고 음력 19일날은 출항을 합니다. 모레 월요일날이 음력 19일입니다. 그 배 이기 작업은 음력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력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지켜서 이렇게 입항하고 출항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이제 월맹이다. 월맹. 달월달 박을 명자. 달이 밝으면 고기 안 잡힌다고 5일 동안 쉬는 거래. 항구에 머무는 그 닷새가 끝날 무렵 선원들의 장보기가 시작됩니다. 수십 척의 크고 작은 고깃배들이 몸을 풀고 있는 부산 남항 부두가. 어제 만난 반찬가게 사장님도 반찬 공수에 나섰습니다. 네, 요 싣고 7배 동남이라 큰 배로 지금 저 큰 배들 많지. 네. 저 배에 이제 실으러 가는 거예요. 새벽 시장은 말하자면 어선들의 식재료 보급처인 셈이죠.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택시점 같은 거라고요? 네, 예. 육지요. 육지 용달. 짐승과 용달. 용달. 아, 이게 다른 통이 아니라 큰 통이 아니죠. 어? 봐봐. 사람 많이 좀 하는데. 식재료를 가득 실은 통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식재료 보급은 출항 전 고깃배들의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곳이 선원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책임지는 주방. 주방의 총 책임자 조리장이시군요. 네, 조리장님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요? 네. 한 30년? 30년 더 됐긴 해요. 면장은 82년도에 했으니까, 82년도에 계산해보세요. 한식 면장을 82년도 했으니까, 그 앞에도 했으니까. 나는 외국을 한 10년 다녔어요. 외국만.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집사람이 외국을 절대 못 나가겠어요, 여기 다니. 배 안 탄다고. 조리사 면장에 있으니까 식당에 있으니까. 식당에 있다가 또 왔어요. 식당에 있다가 또. 식당보다 뭐, 체질이 뭐, 배 체질이랄까. 뱃사람은 육지 멀미를 한다던가요? 그는 천생 뱃사람입니다. 한번 앉아볼 수 있어요? 예. 거의 방에서는 안 지내시겠어요? 예, 방에서는 지금 시간 없지. 요거는 잠만 잔다 뿐이지. 잠만 딱 자고. 거의 얘는 전부 다 바뀌었어. 항구엔 식재료를 실은 통선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식량 창고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음력 19일 만선의 꿈을 아는 출항이 기다립니다. 모처럼 대낮에도 북적이는 토요일의 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은 허리 펼새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사장님 매상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제 배 한 척 끝났습니다. 다섯 척을 더 해야 됩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나요? 배가 떠나는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야말로 강행군입니다. 오늘도 내보니까 한 8시나 9시 돼야지 마치고 내일은 우리가 한 3시 반경에는 이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네 한 3-4일 동안에 자는 게 한 7-8시간 안 된다는 거지. 그래 하고 나면 이제 아마 또 이제 또 한 일주일은 또 편합니다. 배추가게 김동자 할머니는 오늘 꼼짝없이 며느리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집에서 합니다.
며느리께서 직접 이렇게 음식 써주신데 어떠세요? 좋지. 그런데 며느리가 머리를 까딱까딱 하면 머리 확 땡기뿐다 나나. 그래, 겁이 나 가다리잖아. 머리 땡기뿐 무척이오. 마음은 아직도 소녀쪽만 같은데 머리엔 세월의 무게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은 젊어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 젊어 보이면 되나? 더 젊어 보여. 말만 들어도 기분 좋으시네, 어머니. 내가 지금도 이성기 그런 아들과 연애하러 가면 싶다, 마음은. 시어머니 머리 염색 해보시고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흰머리는 그 고생하신 흔적이라 하잖아요. 얼굴에 주름살하고요. 저희 어머니 머리 숱도 많이 없고요. 흰머리 많이 났으면 그만큼 사셨다고 보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살아계시는 동안까지는 좀 건강하셔서 사시는 날까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정물화 속 한 장면처럼 고요히 멈췄습니다. 새벽 시장의 헌업 골목. 지갈라 커도 이걸 찍어서. 저 위에 저 지금 8개국 우리 집에 오른 고객 그 저 순위대로 길을 걸어놨거든요. 지금 8개국 온다고. 우리나라 그 매일 꽁치예요? 어지 오른쪽에서부터 가면 제일 첨문지지. 저 뭐야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미국은 안 와요. 한땐 20곳이 넘던 헌옷집이 지금은 서너 곳만 남았다는데요. 점퍼 하나에 5,000원, 바지 한 장에 3,000원. 잘만 고르면 돈 벌어가는 것이죠. 아, 우리도 이 작업복 많이 팔지요. 작업복 사러 뭐 옷이 없이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옷 많이 사러 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얼마나 팔릴까요? 아이고, 그거는 말 안 합니다. 세계 1등을 하려고 그런 가게에서 매출을 묻지 마세요. 세계 1등을 노리는 황덕철 사장님의 단골 고객은 역시 선원들. 오늘 이 구제 바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옷을 고르세요? 언니야, 입기 편하고 막 입고 한번 입고 막 벌이 뿌고 뭐 작업복 하기 좋고. 싸고. 오늘 뭐 어디 작업하러 가세요? 예, 네. 아... 그래, 배 타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면 25일 동안 있다 들어오라. 여기 있다, 이거 탄 게 있어. 이것도 좋네. 싸기만 한가요? 즉석에서 길이며 품이며 척척 공짜 수선까지 들어갑니다. 그 역시 뱃사람 출신. 여러 번 사업 실패 끝에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고객 맞춤형 바지가 완성됐는데요. 수선한 바지 두 장이 단돈 6,000원이라는군요. 막 나오는데 내가 이 존나 세상 이리 좋은 세상 어딨노? 어지 죽은 오라베야. 싸다. 맞춤 싼 거 없다. 자, 건강하시고 최고가 되십시오. 예, 죄송하세요. 무조건 최고가 되십시오. 고기를 잡아도 최고로 많이 잡고. 자, 안녕하세요. 최고로 유명한 헌옷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헌옷 골목 뒤편, 조금은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골목길 좌우로 성냥갑처럼 붙어있는 오래된 여인숙들. 새벽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해를 묵은 여인숙 골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선원들이 배가 들어오면은 자고 나가고 자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왜 집에서 안 주무시고 이렇게 여인실에서 주무세요? 집이 없다.